지난 시간에 하나님이 노아 시대에 홍수를 일으켜서 사람을 다 죽였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을 다 죽였다. 하나님이 열받아 가지고 이제 이렇게 오해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고 그 모든 사람에게는 선택의 자유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이렇게 조건적인 본성을 가지고 조건적인 본성이란 것은 어떤 본성이에요? 자기중심적 본성입니다. 즉 이기적 본성이에요. 우리는 그거를 정상적인 인간의 본성이라고 부릅니다. 이기적 본성, 자기중심적이니까 이기적이고 이기적이니까 욕심쟁이고 우리 그 다 정상적이라고 우리는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러한 본성으로는 우리는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 스트레스를 서로가 이기적이니까 어떻게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이것이 이제 고통의 시작입니다. 왜? 이기적이니까. 이기적이면 고통을 받는 것은 정상적이죠. 그 석가모니 선생님이 왜 인생은 이렇게 고통인가? 그 원인을 찾아보려고 참 노력하다가 찾았어요. 왜? 그게 다 뭐예요? 이기적이기 때문에 고통이다. 그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우리가,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이기적이고, 욕심을 부리고,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가 고통을 주고 또 고통을 받고 스트레스를 받고 하다 보면 기가 다 막혀가지고 생기를 받지 못하고 유전자가 꺼지게 돼서 그래서 세포들이 올바른 기능을 못하게 되고 그러니까 결국은 노화가 되고 우리는 병들어서 죽는 것은 그거는 그것도 정상적이야.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다 그런 거를 정상이라고 받아들이고 있지만 하나님은 이 정상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 이러한 질병과 고통과 질병과 사망이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상에 지금 만연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은 받아들일 수가 없어. 하나님의 본성은 무조건적 사랑이야. 무조건적 사랑에서는 아무도 아무를 미워할 필요도 없고, 그렇죠. 자기 원수라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을 본성으로 가지고 있다면,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렇다면 죽음이라는 것은 없다. 그래서 영생이라는 것이 있을 뿐이지 사망이라는 것은 없다. 그러나 우리는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겐 더 정상이야. 죽음이 없다 그러면 미친 소리 같아. 왜 안 죽는 사람은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정상에서
무조건적 사랑에서 정반대쪽에 가 있기 때문에 사망이, 질병이 있고 사망이 있고, 어, 그래서 고통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죽이는 것, 사망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이 자기 말을 안 듣는다고 해서 죽여야 될 이유가 없어.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어떻게, 하나님의 생명, 그 생명, 그 무조건적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본래부터 뭐예요? 죽게 되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성경은 우리는 본래부터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다. 죄인이라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있다.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있다는 말은 무조건적 사랑으로부터 분리되어 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조건적 본성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그 태어날 때부터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가지고 그 우리 모두의 죽음, 죄, 곧 죽음을 대신 어떻게 끌어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우리를 대신하여 죽고 자기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 하나님은 죽은 우리도 다시 부활시킬 수 있고, 그래서 부활시켜서 완전히 새로운 하나님과 같은 무조건적 사랑의 본성을 가진 새로운 천사와 같은 존재로 다시 재창조하면 그때는 죽음이라는 것은 없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 이제 그거를 알아야, 즉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죽는 존재로 태어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근데 자꾸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으면 말을 안 들으면 하나님이 화가 나서 우리를 미워해서 그래서 우리를 이런 홍수 같은 이런 방법을 써서 죽인다는 것은 그 근본 베이스 기초를 모르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태어나 하나님이 죽이든 안 죽이든 간에 우리는 그냥 가만 놔두면 결국 늙어서 어떻게 죽게 돼 있어. 영생할 사람 아무도 없어. 그런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이 나를 믿으면 영생한다고 웃기고 있네. 이제 이런 인간이야. 왜? 우리는 죽는 것이 우리에게는 정상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런 노아 홍수 시대 사람들이 너무너무 못돼가지고 악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보다 막 다 죽여버렸다. 이런 말은 사실은 성경하고는 안 맞는 말인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기독교인들도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이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억울하시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불타서 죽는가, 홍수로 죽는가 하는 그 과학적인 기초는 오늘 아침 강의 시간에 이제 다 했습니다. 자, 창세기 6장 1절부터 한번 풀어나가보죠. 사람들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여기에 이제 사람이라는 말이 나오고, 사람이 번성해가지고, 딸들이 많이 낳았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사람이 아니고, 사람이 아닌, 이제 뭐가 나와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렇게 이제, 이제 여기 사람이라고 할 때는 그냥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조상들로부터 하나님에 대한 교육을 잘 받아가지고 아 하나님이 계셔 이거를 받아들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들이죠. 즉 하나님의 자녀들이야. 그래서 여러분들도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잘못 해석하면 또 이상한 해석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안 믿는 인간은 그냥 뭐예요? 사람이야. 보통 사람. 저도 39살 때까지는 한국 사람이야. 그런데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믿는 신앙을 가진 하나님을 받아들인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람들이 사람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세상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이제 이렇게 보면 지금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꾸 어떻게 돼 간다는 얘기예요. 세속화돼 간다. 뭐 하나님을 믿는 거나 안 믿는 거나 사실 신앙을 확실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배우자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이거는 뭐 다른 말로 하나님을 신앙 자체를 우습게 여긴다는 것 같은 말이에요. 이제 시대가 이렇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란 사람들마저도 어떻게 이렇게 급격하게 세속화되고 있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그 이거는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신앙이 점점 세속화돼서 아주 신앙 같은 것은 하나님을 별로 중요하게 전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 당시에 세속화되어가고 있는 상황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이제 고민입니다. 그렇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자, 그들이라는 사람들은 누구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들이 육신이라는 것은 영이 떠난 인간을 성령이 없는 인간을 육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점점
타락해서 즉 이 세상 여자들과 함께 세속화되면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결국 보통 사람이 돼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육신이 된다. 육신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의 몸. 그냥 거기에 우리가 믿는 사람은 성령을 받아서 우리의 죄의적 본성과 마음속에서 투쟁은 하지만 그러나 성령이 떠나버리면 이제는 내 내면 속에서 죄적 본성과 성령의 투쟁까지도 없어져 버리는 사람, 즉 영적 양심이 없어진 옛날로 돌아간 그 육신이 됐다는 말입니다. 그 이상구도 39살 때까지는 성령이 없는 육신의 사람이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120년이 되리라는 말은 그러니까 지금 여기까지는 하나님을 믿던 사람들마저도 다 하나님을 어떻게 버리고 세속화돼 버렸다는 말이고, 그다음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된다는 말은 그렇게 육신으로 변했지만, 즉 죄인이 돼 버렸지만 그래도 나는 120년이라는 남은 세월을 허락하겠다는 얘기예요. 예. 네. 그래서 120년 동안 최종적으로 그들을 다시 어떻게 세속화된 그들을 다시 육신이 돼 버린 그들을 다시 성령을 주어서 다시 구원하기 위하여 120년을 내가 최종적으로 노력하겠다는 거죠. 자, 120년이 되리라. 이렇게 이제 여기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할 것이니, 이 말은 또 무슨 말이냐면 이 하나님을 믿는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을 믿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꾸 뭐요? 성령 마음 속에서 성령을 자꾸 뭐 한다? 성령을 소멸시키고 있고 성령을 뭐요? 회방하고 있고 자꾸 성령과 다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악령을 더 어떻게? 악령의 음성을 더 듣기를 좋아하고 성령을 자꾸 밀어내고 있다. 그래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함께 영원히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참 하나님으로서는 어떤 상태예요? 하나님이 쫓겨나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들과 함께 성령으로 함께 할 수가 없게 된 판국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만 그래서 그들이 육신이 되어버렸다. 그렇지만 나는 그들에게 앞으로 더 시간을 허락해서 120년이라는 시간을 허락하겠다 이거예요. 자, 여기 보면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 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 명성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그래서 이제 성령을 받은 사람과 성령이 없는 이 세상 육신적 여자들과 결혼해서 그 사이에서 낳은 사람들이 아주 세상적으로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됐다는 얘기예요. 자, 고대 명성 있는 사람들이 되었더라. 여기에 네피림이라는 존재가 이제 나타납니다. 네피림은 거인이에요. 거인. 거인. 실제로 거인 화석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막 진짜 거인이에요. 그런데 이 네피림이 있었다는 말은 상당히 의미심장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이 노아 시대에 즉 무슨 이 유전자 조작이니 요즘 우리 과학자들이 하고 있는 그런 어떤 놀라운 기술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인간을 정상적인 인간보다 더 뭐요? 더 거인을 만들어. 이제 그러면 거인을 만들어서 뭐 하게? 예. 그래서 전쟁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무슨 건축을 한다든지, 힘이 아주 센 사람들. 를 아마 그 유전자 조작을 한 것 같아. 그래가지고, 그런 힘센 거인을 만들어가지고, 아마 노예 자식들이 태어나면 아마 무슨 조작을 했겠죠. 그래가지고 비싼 값에 팔 수도 있고. 이제 그만큼 세상이 뭐예요? 썩어 들어갔다라는 말을 네피림이 있었다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돈, 무슨 이런 이윤만 생각하고, 온갖 짓을 다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막 어떻게 하고 있어? 떠나. 하나님 웃기지 마. 우리는 하나님 필요 없어. 그래서 여러분 요즘 그 AI 나오는 이걸 이제 보면 이거 참 이제 그 당시에 네피림이 있었다는 말하고 요즘 지금 우리 시대에 AI가 나왔다는 말하고 아마 거의 비슷한 말일 거예요. 여러분, 요즘은 AI끼리 붙여놓으면 AI끼리도 사기친대요. 참. 왜? 인간의 지능대로 할 수 있도록 다 이제 만들었으니까, 뭐 이렇게 분리해지고, 그러면 서로 거짓말 한대요. 그래서 이게 이제 큰일 났다. 나중에 이제 AI가 뭐예요? 우리를 속일 때가 오면 이거 어떡하냐. 지금 이렇게 난장판이 되어 가고 있어. 오늘도 보니까, ChatGPT 이거 만든, 그 회사에서 AI의 위험성을 자꾸 들고 나오는 사람들을 다 쫓아내버렸어. 와. 그러니까, 이제 뭐, AI가 위험하다, 조심하자,
뭐 이런 거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는 거야. 왜? 자꾸 그래 싸면 AI가 돈 버는데 방해가 되니까. 이렇게 돼가면 지금 위험천만한 이런 시대예요. 그리고 뭐 저도 그거를 ChatGPT를 좀 이렇게 사용해 보니까 제가 의사니까 의학적으로 질문만 딱 바로 던지면 이 아이가 의사보다 훨씬 나아요. 그냥 쫙 설명이 나오는데, 예.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의과대학 나와가지고 피부과를 한다. 피부과 의사가 됐다. 그러면 옛날에 배운 내과 뭐 이런 거 다 잊어버려요. 뭐 마취과 의사가 됐다. 방사선 의사가 됐다. 몰라. 자기 전공하는 것만 하는 거지. 근데 자기 전공하는 것마저도 그렇게 예를 들어서 엑스레이를 찍어서 AI한테 다 보여주고 이거 무슨 병 같냐. 그러면 일사천리야. 전문의보다 훨씬 낫다니까. 그러니까 그런 AI 의사가 있는 병원이 있어요. 그래서 AI가 진단하고 치료 방법 이런 거 이제 해놓은 거하고 사람 전문 의사가 한 거하고 비교하면 AI가 낫대요 지금 현재도. 참 이제 그래서 자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제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떠나. 그래서 사람들이 결국은 뭐예요? 나를 뭐 취급하는 거야? 컴퓨터 취급하는 거야. 그래서 무슨 약, 뭐 약으로 그냥. 그래서 이 약하고 저 약하고. 그러니까 이게 막 엉망이 되는 거야. 유전자가 이게 어떻게 약의 방해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생기로 유전자를 다 조절하는 것이 잘 안 되도록. 그러니까 약의 부작용이 참 심각하고 참. 자 그래서 어떻게 됐냐?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들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어떻게 항상 뭐예요? 항상 악해. 이제는 성령의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은 완전히 뭐예요? 듣기 싫어. 자,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된 상황이요? 하나님이 완전히 왕따 당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노아 홍수를 잘 이해하려면 하나님의 입장 그 자체를 먼저 이해하고 그 홍수가 무엇이라는 것을 다시 재해석해야 돼요. 하나님이 버림받았다. 이 말이에요. 이 하나님이 사랑하던 그 인간들이 다 지금 떠나고 누구밖에 안 남은 상황이다? 노아의 한 가족 8명 이외에는 다 하나님을 웃기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을 떠났다. 다 사람들은 생명을 무조건적 사랑의 그 생명을 거부하고 다 뭐예요? 조건적으로 변질되어 버렸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제는
그 인간들의 모든 생각과 계획이 한순간도 무슨 양심적이거나 뭐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참고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 항상 악한 생각만 하고 있다. 드디어 하나님은 뭐 당하셨다고? 왕따. 완전 왕따. 하나님은 그들을 그렇게 사랑하지만 그들은 완전히 하나님은 필요 없어. 이렇게 되고 있을 때 이제 하나님은 얼마나 하나님이 왕따 당했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부모인데 자녀들이 요즘 세상에 뭐 부모가 무슨 소용이 있어? 하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 그런 하나님의 심정을 알아라 이 말이에요. 그거를 그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도록 성경은 미리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왜 홍수가 났느냐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백그라운드 설명이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린 이런 것도 잘 읽어보지도 않고 그냥 말이야 다 악하게 돼가지고 하나님이 열받아가지고 그냥 확 썰어버려. 이런 식으로 성경을 대한다는 이게 말이 안 된다고 하죠.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여기 120년이라는 말이 나왔죠, 그렇죠?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이제 하나님이 노아한테는 뭐라고 그랬냐고 하면, 자, 이제 120년을 내가 한번 그래도 기다려보자. 얘들은 지금 완전히 나를 떠났는데, 그 120년 동안에 혹시라도 다시 나에게 돌아올 수 있도록 노아야. 너희 가족들이 힘써서 다시 한번 무조건적 사랑, 그 생명을 전해봐라. 그리고, 그래서, 노아 보고 그 사람들에게 120년이 지나면 뭐가 온다? 홍수가 올 수밖에 없다. 왜? 하나님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윗물과 아랫물로 갈라가지고, 어떻게 해서? 윗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또는, 홍해를 가르셔가지고, 홍해가 다시 어떻게 합치지 않도록 하시려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영적 에너지로. 이제 그래서 노아에게는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어. 자, 그래서 항상 악했다는 말은 하루 종일 중에 한순간이라도 하나님을 생각해 주는 사람은 뭐예요? 없이 다 버렸다. 즉, 하나님을 버렸다는 말은 무엇을 버렸다는 얘기예요? 생명을 버렸다는 거죠. 하나님을 떠났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버림을 받고, 자녀들이 떠났을 때, 그 자녀들을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마음을 여기 이제 기록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게 우리 한국말 성경은 이 뜻이 잘 안 나타나 있어. 여러분, 뭐 마음에 근심하죠. 근심이야 우리 뭐 맨날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왜 번역을 저렇게 무성의하게 했는지. 이 하나님 그 왕따 자식들에게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왕따 당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내 마음을 그냥 이렇게만 표현하고 만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영어 성경을 좀 들춰봤습니다. 마음에 근심하시고 뭐 근심이야 뭐 근심이 뭐 그렇게 뭐 고통스러운 거 뭐 보통 다 근심하는데 근데 이 한탄했다는 표현 또 근심했다는 표현 이것이 영어 성경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And the Lord was sorry 그랬습니다. 여러분 sorry가 무슨 말인지 알죠? 우리 한국에서는 sorry 뭐 이렇게 하는데 미국에서는 그런 식으로 우리 한국 사람들이 sorry 하는 식으로 sorry 안 씁니다. 우리는 아이고 죄송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sorry를 하는데 미국 사람 그래서 아 제가 실수했다는 그것은 뭐 일본 말하면 수미마생 뭐 이런 차원에서는 sorry란 단어를 안 써요. sorry는 어떤 경우에 쓰냐 문상을 가가지고 상주들한테 눈물을 흘리면서 I'm so sorry. 이렇게 아버님, 어머님이 돌아가셨어. 저도 정말 슬픕니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소리를 잘못 쓰면 법적으로 불리해집니다. 어떤 사고가 났을 때, 소리 해버리면 내가 잘못했다는 말이 돼버려. 그래서 그 뒤집어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sorry는 참 슬프다. 이 말이야. 그래서 참 영어 성경은 하나님은 sorry 하셨다. 너무너무나 슬펐다. 왜? 왜 슬퍼? 사랑하는 자녀들이 자기를 버리고 떠나가서 떠나가는 경우는 뭐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버렸으니까 이제 뭐요? 120년밖에 안 남았다. 이제는 뭐요? 죽을 거라. 하나님 떠났으니까 당연히 죽는 거죠. 그렇죠? 자, sorry that he had made man on earth. 그래서 이 지상에 지구상에 사람들을 창조했다는 것을 너무너무 슬퍼했다. 그러면서 창조를 막 다른 번역은 또 후회했다. 이제 이런 말이죠. 후회도 후회는 쏘리보다 좀 약해. 그리고 후회라고 번역하면 sorry하고 같은 뜻이 아니에요. 후회는 에이 괜히 만들었네 이런 뜻이고 sorry는 그게 아니야. 그 상대방 그 자기를 떠난 자녀들에 대한 뭐예요? 사랑이 들어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문상 가서 어머님하고 저도 참 친했는데. 어머님이 돌아가셨네요. I'm so sorry. 그 자기가 무슨 잘하고 잘못한 건 상관없어. I'm so sorry. 정말 슬픕니다. 이제 이런 하나님의 심정을 이 sorry라고 표현한 게참
잘 표현했다. 영어 성경은. 그래서 이 단어 하나가 이 다름으로 말미암아 이 성경의 분위기가 확 달라집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이 인간들을 왜 만들어내가지고, 괜히 만들었다. 이제 이거는 절대 아니에요. 왜 만들어가지고 얘들이 이렇게 죽어야 하나? 이거지. 그리고 나도 너무 고통스럽구나. 내가 뭐 안 만들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막 그 고통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운 자식이 죽으면 그래 가서 돼져라 돼져 죽어라 그런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그래서 이 soul이라는 단어를 아주 잘 선택했다 싶어요. 그러면서 여기 보면 우리 한국말은 근심하여 근심하셨다 그렇게 했는데 그거 아니라 he was 하나님은 grieved in his heart. 그분의 하나님의 마음 속에 너무너무나 뭐요? grieved 하셨다. grieve. grieve란 단어는 우리 한국말에 그리워하다는 같은 단어야. 너무 그리워하다. 발음도 비슷하잖아요. 그리워와 grieve 같은 발음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저희 외삼촌하고 저희 외숙모, 우리 외삼촌은 서울 의대를 나와가지고 예, 이제 육군 간호장교, 그 군의관 하실 때 육군 간호장교 그를 이제 만나가지고. 의사가 말이야 간호사하고 결혼한다고 간호사 며느리 본다고 막 우리 외할아버지가 막 화를 내고 그래서 근데 막 이 두 부부는 너무너무나 서로 사랑했어. 그 우리 그 외삼촌도 지금 미남이에요. 그리고 외숙모 그 운도 아주 이쁘게 생겼어. 그 삼촌이 완전히 뿅간 모양이에요. 근데 두 부부가 너무 너무 사랑하고 사는 거야. 그래서 외삼촌이 췌장암에 걸려서 그렇게 제가 뉴스타트 하라고 그래도 안 하고 그냥 돌아가셔 버렸어. 근데 그 외숙모가 그렇게 돌아가신 외삼촌을 그리워하는 거야. 너무너무 그리워하니까 어떻게 된 거요? 죽어요. 밥도 못 먹고. 정말. 그래서 그런데 사용하는 단어가 그리움입니다. 아시겠죠? 그냥 그리워한다, 뭐 보고 싶어한다 이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 정도로 뭐예요? 그 자기를 버리고 떠나간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렇게 그리워했다, 죽고 싶을 정도로. 그래서 여기 이제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본래 생각했던 그 하나님의 마음 속의 분위기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그렇죠? 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grieve라는 말을 그래서 제가 영어 사전을 찾으면서 아주 좀 깊이 제가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자, grieve. 여기 보면, 예, 우리 외숙모 얘기 같아. She has grieved over her husband's death. 남편의 죽음에 grieve를 했다. For nearly 3 years. 3년을, 어? 그렇게 보고 싶어 했다. 죽을 안 돼. 이제 이런 식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그, 사랑하는 자녀가 있는데, 이 자녀가 연애를 하다가 실패해가지고, 막, 죽고 싶어 하고, 우울증에 걸려서 시달리는 것을 본 엄마가 하는 말. 너가 그렇게 불행한 것을 보고 나는 마음이 너무너무 아팠다. 라고 할 때, It grieves me to see you so unhappy.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동의요. grieve와 동의어가 뭐냐 하면, grieve 하면 뭐예요? mourn. mourn이 뭔지 아세요? mourn. mourn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어떻게 내가 통곡하는 걸 mourn인 거라 그래요. mourn.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를 떠나간 그 사람들을 향하여 어떻게 통곡하는 심정을 가지고 그들을 그리워했다. 그래요. 자, 그래서. PPT 칭찬받기는 처음이네. 되게 잘 보여요. 응? 우리 박진영이는 전혀 칭찬 안 하던데. 진영이하고 잘 만들어 진영이가. 응. 그 다음에. 예, often endured alone and in silence. 그러니까 이 뭐냐면 grieve란 건 뭐냐면 그 슬픔의 고통을 참는 상황. 어떻게 혼자서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못하고 혼자서 그리고 아무 말 없이 고통을 받는 것을 그리브라고 그런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단어 선택이 정확해야 돼. 여기 보면 to grieve over the loss or death. 그 가장 친한 친구를 잃은 그 친한 친구의 죽음에 슬퍼하는 것, 그것을 혼자서 아무한테도 얘기를 못하고 그렇게 그러니까 그리브가 뭔지 아시겠죠 이제. 자 그러면 그래서 이제 저는 제가 혼자서 뭐 아무리 그리브를
설명을 해봐야 그거는 이상구 박사 혼자의 해석이라고 말해버리면 아무 말 못해. 그래서 제가 또 성경에 구약 성경에서 그리브라는 단어를 사용한 곳이 또 어디 있는가를 어떻게 찾아봐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증거로 제시를 해야 돼. 자, 여기도 그리브다. 여기도 그리브다. 그러니까 내가 이때까지 그리브에 대한 설명을 한 것이 여기서도 똑같은 의미로 그리브를 사용했다. 라고 보여줘야 돼. 아시겠죠? 자, 여기 이제 보시면, 자, 여기 보시면, 다윗이, 다윗이 이제 부인이 여러 명이니까, 아들도 많고 딸도 많잖아요. 그런데 그 수많은 아들이 뭐 열몇 명인가 될 거예요. 그 아들들 중에 이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참 미남이야. 미남이고, 이제 정말, 기대를, 다윗 왕은 이 압살롬에 대한 기대를 많이 했어.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되었냐 하면, 그리고 압살롬의 여동생이 아주 너무너무 이쁜 거야. 그런데 이제 그 압살롬의 배다른 남동생이 이 여동생을 강제로 너무너무 좋아해가지고, 그거를 압살롬이 가서 그 자식을 죽여버렸어. 그러니 어떡해? 그러면 율법대로 하면 뭐요? 압살롬을 죽어요. 그래서 압살롬이 도망을 가. 그래서, 그러나 다윗은 그 압살롬, 그 아들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 압살롬을 용서해가지고 돌아오게 만들어요. 돌아오게 했더니 이 압살롬이 어떤 짓을 하느냐고 하면은 자꾸 자기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압살롬을 좋아해. 워낙 준수하게 생겼으니까. 그래서 압살롬은 또 그걸 알고 이용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자꾸 인기를 끌려고 막 해가지고 이럭저럭 어떻게 되어버렸냐면 압살롬의 인기가 다윗 왕보다 더 많아진 거야. 그래서 압살롬을 따르는 백성들이 많아. 이래가지고 압살롬이 구태타를 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 왕이 도망을 가야 돼. 이 자식 용서를 해줘서 돌아오게 했더니 이렇게 아버지를 몰아내고 이제 그런 아들 압살롬을 이 다윗은 그래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과 압살롬의 관계는 지금 누구와 누구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느냐고 하면은 하나님과 사단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사단을 다윗이 압살롬을 사랑한 것처럼 아직도 사랑하신다. 배신자 아니야. 그러니까 보세요. 사단은 하나님의 자리를 노렸어 안 노렸어? 그럼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고 자기가 반란을 일으켜서 그러니까 꼭 그거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나 이제 다윗에게는 작전을 잘하고 전쟁을 잘하는 군대장관 요압이라는 장군이 있었어. 그래서 이제
어쨌든 전쟁이 붙어가지고 드디어 이제 요압 장군이 압살롬을 제압하게 된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됐는데 이제 이 그래서 다윗이 요압 장군 보고 뭐라 그러냐면 압살롬을 잡되 절대 죽이지 말아라. 그런데 이제 요압 장군은 요압 장군은 이 압살롬 이 자식은 진짜 골칫덩어리야. 이런 자식은 제거해야지. 이 왕이 다윗 왕이 그래도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안 돼. 이런 놈은 제거해야 돼 일찌감치. 그래서 요압 장군이 죽여버려요. 그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된 다윗이 다윗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behold, the king is weeping and mourning. Weeping은 응응 운다는 얘기고, mourning은 뭐예요? 통곡한다는 얘기. 압살롬 죽었다고. 그래가지고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전쟁에는 이겼는데 그래서 전쟁에 이제 다윗 왕 쪽이 이제 승리를 했는데 그러면 전쟁에 이겼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막 다 기뻐해야 돼. 그런데 왕이 안 기쁜 거야. 압살롬 죽었다고.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이 사단과의 전쟁에서 끝내 사단을 이기고 하나님이 승리해도 하나님은 그 죽은 아들 또 죽은 루스벨 사단을 생각하고 슬퍼하시는 분이지.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So the victory that day was turned into the mourning. 승전이 뭐가 돼버렸어? 장례식 통곡장이 돼버렸어. 네. 그래서 요압 장군이 그래서 소문이 났어. The king 다윗 왕이 is grieving for his son 압살롬 그 아들을 이렇게 뭐요? grieving 하고 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또 승리를 맛볼 수가 없는 거야. 그래야 다들 이러고 다들 그 승전했으면 잔치를 벌리고 해야 될 텐데 그것도 못하고 긴박했어. The king 자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그 다윗 왕이 어떻게 그리빙 했냐를 여기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The king covered his face. 얼굴을 감싸고, And the king grieved with a loud voice. 큰 소리로 통곡했다. 그리빙은 이렇게 사용되는 단어다. 하며 뭐라 그랬냐? Oh, my son, Absalom. Oh, Absalom, my son. Oh, my son. 이것이 그 노아홍수 때 하나님의 마음이었다. 이제 됐죠, 이 정도면.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건 무슨 얘기냐면, 요나단은 누구의 아들이요? 사울왕의 아들이야. 사울왕. 그래서 사울왕은 항상 누굴 죽이려고 하고 있어.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있어. 그런데 요나단하고는, 다윗하고는, 정말 절친이야.
서로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이야. 그런데 요나단이 딱 보니까 자기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있겠다. 그래서 이 요나단이 왕자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왕에게 대드는 거야. 왜 다윗을 죽이려고 하냐고. 그래서 what has he done? 아니 다윗이 뭘 잘못했길래 죽이려고 하는 겁니까? 하고 아버지를 막 아버지한테 막 대드는 거야. 그래서 이제 요나단은 his father was determined to put David to death. 아무리 얘기해봐도 눈치를 보니까 요나단이 아버지 사울 왕의 눈치를 보니까 사울 왕은 다윗을 뭐요? 꼭 죽이고 싶다는 것이 이제 확인이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요나단은 식탁에서 일어나서 아무것도 먹지 않고, 이제 그래서 다윗을 도망을 보내고 그 떠나가 도망가 버린 다윗을 그리워해서 밥도 안 먹고 슬퍼했다. 이제 이런 얘기야. 그리브라는 단어는 이렇게 사용된다. 그 그리브라는 단어를 노아 홍수 때 하나님이 그 자기를 배신하고 완전히 떠나가는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정을 표현하는데 이렇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다. 예, 절대로 여러분 이 나무 새끼들 다 홍수를 보내 싹 죽여버려야지. 예, 그거는 그게 아니다라는 것은 우리가 뭘 보면 알아요. 십자가를 보면 그게 아니잖아. 십자가를 보면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지. 그래서 자. 이거는 아까는 영어로 봤고 이거는 한국말 성경. 그래서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슬퍼한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 한국말에는 지금 현재 그리브에 딱 맞는 단어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내 아들아, 아들 압살롬아, 보세요.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뭐 그래가지고 전쟁에는 이겼는데 백성들이 긴팍해버렸어. 그래서 이제 다윗이 그 얘기를 듣고 그래, 그러면 내 더 이상 안 울게. 잔치해라.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이제 여기는 이제 신약 성경에 나오는 그리브를 얘기를 했는데 막 이건 이것까지 하면 시간이 너무 가니까 여기서 끝내죠.